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석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매대 프로님. 예, 오늘은 중국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면 뭐 오른 시장도 있고 내린 시장도 있고 그렇군요. 전반적으로는 분위기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네, 오늘도 중국 시장 전반적으로 강세 유지된 모습이었고요. 예. 뭐 홍콩 시장보다 중국 본토 시장의 상대적 강세는 조금 뚜렷한 모습이었고, 특히나 오늘 다들 눈여겨보셨겠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여전히 좋은 모습이라서 지수 기준으로 오늘 상해 종합지수가 18포인트 정도 올라서 3,591포인트 마감했고요. 0.5% 올랐고 신천 종합시장이 1% 올라서 2,466포인트로 마감했는데 신천시장 오늘 좀 관전 포인트가 많이 있는 하루였습니다. 일단 심천시장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닝더스타의 CATL이 오늘 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예. 그리고 최근까지만 해도 오랜 기간 동안 심천시장 시가총액 1위는 백주 기업인 오량액이었습니다. 네, 오량액이 계속 1위 기업이었는데 CATL이 최근에 주가 1위가 나오면서 신고가 경신하면서 이번 주에 1위로 올라서는 모습이어서 CATL이? 네.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산업이 새롭게 바뀌는 건 사실 지수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이벤트로 볼 수 있고요. 기존에 100주 기업이 1위였던 시장에서 새롭게 2차 전지 배터리 기업이 1위를 했다는 건 산업의 주도권이 좀 바뀌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국내 시장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1위까지는 아니지만 시가총액 10위 내에 어떤 종목들이 계속 포진하는 걸 보면 국가의 그렇죠. 산업의 변화를 조금 업데이트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CATL이 시가총 1위를 탈환했다는 부분은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이벤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ATL이 최근에 오르는 건 왜 때문이에요? 원래 뭐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있었고 뭐 그 배터리 시장 뭐 전망이 좋은 것도 알고는 있었는데 뭐 모든 변화가 그렇지만 새로운 변화나 성장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 처음 예측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의 성장이 나오거나 뭐 기대 미만의 성장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예. 전기차나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수요가 가파르게 조금 증가하고 있고요. 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그 전기차 침투율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기존의 시장에서 바라봤던 뷰보다는 조금 더 예상보다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서 네. 뭐 전기차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생각보다 좀 강한 랠리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군요, 중국에서. 맞습니다. 정부 정책도 그렇고. 그러면 돌이켜보면 최근 뉴스 보고 따라 붙었어야 된다는 뜻이네요. 투자로만 보면, 그죠? 뭐 최근에 랠리로만 봤으면 결론적으로 뭐 한 달 전에 산 사람이 위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네.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전기차 시장이라는 섹터 자체의 성장에 대한 전망은 최근 10년간 계속 시장에 있었던 그렇죠. 이야기였고 네. 네. 다만 시장 내에서 갑론을 박이 있었던 거 그게 되긴 되는데 빨리 되겠어라고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있었고 컨빅션 바이를 외쳤던 분들도 있을 건데 예, 예. 산업 자체 초기에 베팅했던 분들이 사실 지금으로 봤을 땐 진정한 위너겠죠. 뭐 그 과정에서 테슬라가 됐던 뭐 LG화학이 됐던 뭐 CATL 됐던 뭐 다른 관련주가 됐던 산업 전체가 다 같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CATL은 사실 국내 투자자가 직접 투자할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외의 종목도 뭐 BRD가 됐던 뭐 LG화학이 됐던 전기차 산업 전체 전반적인 우상향이 나온 거기 때문에 예. 뭐 의미 있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오늘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는 심천 시장의 시가총액 1위구나라는 고민을 하고 그럼 넥스트는 뭘까라는 생각을 조금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전기차라는 건 결국 전기를 소비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모빌리티라고 이용하는 이동수단의 메인이 전기가 되는 거면 넥스트 메인스트림 중에 하나는 그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또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언뜻 들었고요. 뭐 단기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결국 전기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그러겠죠. 건데 예. 그럼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의 시장은 관심을 또 많이 가지게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클린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산업들도 규모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커지겠구나라는 아이디어는 조금 연결된 그런 하루였습니다. 전기를 결국은 많이 생산해야 될 텐데 인류는 분명히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네. 다만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는 방식이 우리가 기존에 생산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내에서 전기 생산을 늘려가야 될 거고 그러면 아마 클린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도 장기적으로는 성장이 더 크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는 좀 연결된 그런 하루였습니다. 풍력, 태양광, 뭐 수력 발전 이런 거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중국 뉴스 중에도 수력발전소 가동 소식이 하나 있었네요. 네. 오늘
뉴스 조금 찾아보다 재밌게 봤던 게 중국에서 예. 세계 2위의 수력발전소인 바이허텐댐이 정식으로 가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중국에서 세계 1위의 수력발전소인 산샤댐을 원래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거기에서 규모로는 두 번째 규모의 바이허텐댐이 정식으로 가동하게 됐는데 방금 전 이프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친환경 에너지는 사실 어차피 뭐 태양광 그리고 풍력 그리고 수력인데 태양광 쪽은 중국이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 잡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수력까지도 사실 중국이 지금 1위와 2위 수력발전 운용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뭐 특히나 내일이 되면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이기도 하고 해서 그게 더 좀 탄소 중립 의지를 조금 보여주고 예. 글로벌리하게 수력발전소의 좀 위용을 좀 자랑하기 위한 이벤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수력발전이라는 게 친환경 전기 생산 방식의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발전 방식 중에 예.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 있는 뉴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중국에서 PMI 지수가 발표된 것 같은데 네. 이게 생각보다는 뭐 생각 정도 나온 겁니까? 뭐 시장의 기대보다 약간 더 나은 정도의 수준으로 나왔다고 예, 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 6월 제조 PMI 지수 나왔는데 전월은 51이었는데 이번 달은 50.9로 나왔고요. 뭐 큰 차이는 뭐, 없었고 비슷하네요. 네. 네, 시장의 컨센이 한 50.8 정도였다 보니까 시장이 그래도 긴축에 대한 우려는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었고요. 예. 네. 그리고 인민은행에서 오늘도 그 유동성 공급이 순공급 200억 위안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네. 5일 연속으로 유동성도 공급되는 상황이라서 시장은 더 조금 마음 편하게 온기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뉴스가 중국에서는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눈여겨봤던 건 오늘 미국 과 대만 간에서 무역 투자 기본 협정이 진행이 되는데 예. 거기에서 메인 의제가 반도체 관련 공급망 협력안이 메인 의제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역 투자 기본 협정이라고 하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것 같은데 지금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 협정 FTA가 맺어져 있거든요. 근데 미국과 대만 간은 FTA가 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FTA 체결 이전에 기본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 투자 기본 협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결국은 미국과 대만의 무역 관계가 조금 더 끈끈해지는 과정이 있는데 뭐 중국 입장에선 대만과 미국이 가깝게 진행이 굉장히 좀 불편한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미국과 대만의 메인 의제가 반도체 쪽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중국 입장에선 조금 예민해질 만한 뉴스고 특히나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중국이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미국과 대만 간 이렇게 약간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면 중국 입장에서 조금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투자 포인트 연계를 보면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공격적인 자본 투하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대만 쪽의 반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만과 미국이 가까워지게 되면 대만이 가지고 있는 TSMC라는 글로벌 넘버원 예. 파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자금 능력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만에 대한 미국 영향력이 강해진다는 건 중국 입장에 당연히 불편한 일인 거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부분에 자립해서 본토의 네네. 생산 능력을 예. 더 키우고자 하는 니즈가 커질 수 있는 뉴스라서 반도체 시장에서는 조금 중요하게 해석될 만한 뉴스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좀 더 해주실 거예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상반기 시장이 올해 상당히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네,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좋은 시장이었고 뭐 개인별로 얻어간 시장에서 얻어간 수익률에 따라서 만족하는 분들도 있고 만족하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네. 뭐 개인의 수익률을 떠나서 시장으로 봤을 땐 상반기 시장 상당히 좋은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결국 하반기 시장은 마냥 좋기보다는 변동성에 노출돼 있다는 부담을 좀 안고 시작하는 그런 하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개인적으로 고민하기로는 만약 하반기가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보다 조금 못한 장이 펼쳐지게 되고 시장의 예상보다 강한 충격이 오거나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 우리가 그걸 뭘로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결국 정답은 두 가지 정도뿐인 것 같은 게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하면 현금의 비중을 충분히 늘림으로써 변동성을 매수기로 활용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대응일 것 같고요. 그 외에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하면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성장은 나올 수 있는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더 집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산업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전기차 관련 밸류체인들이나 아니면 향후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같은 산업들 그리고 더해서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건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높일 만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네. 왜요? 왜
왜 바이오가 눈에 띄셨어요? 최근에 아마 시장에서 바이오 산업 관련 뉴스를 접하거나 바이오 종목들이 뭐 뉴스나 그런 것들 업데이트하게 될 기회가 있을 건데 예, 예. 저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고민해 봤을 때 이번 2020년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서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일본이 됐든 뭐 중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전 세계가 공인식한 부분은 뭐냐면 팬데믹이라고 부르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출현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하고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경고의 목소리는 계속적으로 있었던 거죠. 저런 것 큰 병 한번 돌지 모른다. 네, 전염병의 예. 가능성에 대해서 뭐 빌 게이츠도 반복적으로 얘기해 왔던 부분이고 글로벌 약의 질병학자들도 팬데믹의 리스크가 있다고 오랜 기간에 경고해 왔는데 예. 이번 코로나를 맞이하고 우리가 알게 된 건 우리의 대응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라고 불렀던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의료 인프라 체계를 테스트 받았을 때 사실 기존에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는 대응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코로나 이후 국면을 생각해 봤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여유 있는 자본과 많은 제도적 지원 같은 것들이 의료 인프라나 신약 개발 혹은 백신 산업들에 많이 투하되게 될 건데 그게 어떤 기업이 최종 위너가 될지까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바이오 산업 전체로 봤을 땐 분명히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기초 체력이 더 강해지고 자본 조달이 더 쉬워지고 예. 제도적인 지원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인 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들여다볼 만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그 당사 김승민 애널리스트 나오셔서 연구위원님께서 바이오 산업 업데이트도 디테일하게 해줬는데 예. 김승민 연구위원님 자료를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보는 편인데 6월 29일자로 신규 자료도 발간해 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자료의 제목이 굉장히 좋았던 게 바이오 빅사이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사이클이 도래했다 정도의 제목으로 자료 발간해 주셨더라고요. 아, 거기도 사이클이 있어요? 바이오도? 바이오도 그야말로 사이클을 어느 정도 타는 산업이고요. 그쪽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회도 맞습니다. 생기고 좋게 볼 만한 포인트가 많이 있다 그 정도로 보는 것 같고요. 코로나 비슷한 거 자꾸 자주 터질 걸로 본다는 거네요. 투자자들은 뭐 그렇다기보다는 코로나를 계기로 예. 신약의 중요성 그리고 의료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각 정부들이 인식했고 그건 투자는 하죠, 더 과감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쪽이 터질 것 같다. 그 뭐 종류도 많죠. 치료제도 많고 뭐 항암제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알츠하이머 뭐 백신 등등 종류도 워낙 많고 시장도 큰데 뭐 어디를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막 지뢰들이 있잖아요. 다 괜찮으면 괜찮은데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친구들도 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떻게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세요? 바이오 산업이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그 산업의 트렌드가 가파르게 계속 변해가는 영역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바이오 산업에 투자해서 기본 접근 방법은 뭐 개별 질환에 대한 방법이나 개별 기업에 대한 이해보다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 시장이 메인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가 뭔지를 뉴스 업데이트하는 정도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실제로 2015년 그러니까 최근 5년간의 시장에서는 면역 항암제라는 테마가 시장을 계속 주도하는 뉴스였고 예. 그리고 최근 한 1~2년간 는 ADC라고 해서 기존의 약에 더 개발된 벡터를 결합한 방식으로 ADC 형태의 신약 M&AD를 좀 활발했던 것 같고요. 섞어서 써보는 거. 네. 네. 그리고 2021년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알츠하이머 질환 치료제가 신규 승인된 아두카누마 관련 뉴스가 시장의 메이저 뉴스로 볼 수 예. 있을 것 같은데 예. 기존에 이제 이 치매 치료제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이라는 게 사실 약간 꿈의 시장 같은 거였거든요. 뭐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환자가 글로벌 약이 한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사실 완치가 안 되는 질환이었고 네. 이 아두카누마 승인이 된 게 알츠하이머 질환 내에서는 거의 2003년 이후로 20년 만에 있는 이벤트라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벤트고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완전한 치료가 되지 않는 미충족 수요를 하는 그러니까 완성도가 굉장히 낮은 시장이었는데도 그 치료 시장이 거의 10조 정도 됐던 작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과거의 케이스들에서도 바이오 산업의 메가 트렌드를 자극하는 계기는 주로 새로운 질환 치료제가 나오면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때 성장이 가파르게 나오거든요.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고 그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가 뭐 면역항암 치료제나 병용 치료제가 시장 랠리를 좀 이끌었다고 하면 2021년부터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 뉴스들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시장에 좀 관심을 받고 좀 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알츠하이머는 관련 기업이 많아요?
뭐 알츠하이머 관련 기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최근에는 바이오젠이 가장 핫했던 것 같고요. 예. 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됐던 뭐 ADC 계열이 됐던 아니면 뭐 자가 면역 치료제가 됐던 어떤 특정 질환의 트렌드란 건 계속 변해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바이오 산업을 투자할 때는 특정 질환의 특정 기업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냥 바이오 산업 전체를 커버하는 ETF로 접근하는 게 더 보편적으로 접근할 만한 방식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의제는 맞긴 하지만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또 단기적인 랠리가 급등한 상황에서 접근하게 되다 보니까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ETF 같은 섹터 전반을 커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조금 편한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전 세계 바이오 아니면 중국 바이오 아니면 뭐 그래도 바이오는 미국 어떤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가장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예. 다만 성장의 속도나 미래의 성장률로 봤을 때는 중국도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1순위는 중국에 둘 수 있겠지만 일부의 뭐 가파른 성장에 베팅한 자금이라고 하면 중국의 바이오 시장도 접근할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좋죠. 앞으로 시장도 당연히 커질 거고 돈 벌어 뭐 하겠어요?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도 있고 결과도 있을 텐데 우리가 손이 언뜻언뜻 못 가는 건 왜 그럴까요? 비싸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거 다 반영된 거 아니야 기대감? 이런 걱정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이 바이오 산업이란 게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게 난이도가 있다는 걸 더 많이 알게 될 건데요. 네. 이 바이오 시장에 사실은 어떤 임상의 결과 발표되고 그게 실제로 상용화되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고 예. 중간에 예측 가능성이란 게 상당히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라고 하면 뭐 이번 1분기 매출액이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있고 그 매출액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뭐 2분기에 가이던스가 있고 숫자가 나오게 되면 숫자는 뭐 영업이익 500을 예상했는데 400을 나오면 예상보다 못했네 바로 나오는 건데 이 바이오 기업의 임상 결과라는 건 일단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예측이 좀 어려울 뿐더러 성공했을 때도 이게 정말 대박으로 성공한 건지 애매하게 성공한 건지 그럼 맞아요. 네,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회사에서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실망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뭐 시장의 기대 굉장히 높았는데 실제 결과는 상당히 안 좋았거나 그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더 개별 기업이나 개별 질환으로 접근한 건 더 난이도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제가 권해드리는 방식은 바이오 산업을 투자할 때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가를 업데이트하는 정도인데 사실 그게 대부분 언론 기사화 돼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메인 플로우 정도만 업데이트한 걸로도 사실 도움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그 아주 유사한 생각을 아마 그 매니저님하고도 비슷하게 했다가 요즘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이오와 관련해서 요즘 저 이제 친구들 중에 의사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환자 없으면 의사는 보람되기도 하죠. 그러나 고민 많이 하더군요.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손 씻고 다니고 그러니까 정말 병원에 잘 안 오신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바이오 신약들이 개발된다고 하는 건 유전병도 치료할 거고 다양하게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회사들 일부는 돈 벌겠으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헬스케어에 쓰는 돈이 특히 이제 바이오나 제약에 쓰는 돈이 줄어들까요? 아니면 더 늘어날까요? 지금은 병이 그래도 자주 걸리니까 막 수술도 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그럴 텐데 이게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 병원 올 일이 점점 없어지고 그렇다 보면 이제 ETF로 투자하는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업종은 이상하게 왜 감기약이 안 팔리지? 뭐 이제 이런 느낌? 그렇게까지 멀리 안 봐도 된다는 뜻일까요? 투자 전략으로만 접근하면? 어떠한 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에 있어서 네. 뭐 마이크로한 뷰를 볼 수도 있고 매크로한 뷰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전체를 볼 수도 있고 뭐 작은 이벤트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떠한 산업을 볼 때는 탑에서 바텀에서 탑으로 가는 그러니까 개별의 내 주변의 회사들 돈을 많이 버는가 아니면 뭐 한국 시장에 돈을 많이 버는가 예. 뭐 그런 미국 어떤 이렇게 보는 게 바텀으로부터 내 주변으로부터 큰 시장을 예측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예. 하면 제가 보기에는 결론에 도달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 탑 시장 전체를 보고 그 아래 바텀으로 내려가는 탑 다운으로 내려가야 될 건데 예. 어쨌든 바이오 제약 시장의 탑이라는 건 어쨌든 제약 시장 산업 전체의 규모인데 뭐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지난 30여 년간 글로벌 제약 산업 자체가 역성장한 건 없는 걸로 인지하고 있고요. 어쨌든 숫자가 보여주는 그래요, 네, 데이터가 보여주는 탑의
시장 전체 볼륨의 크기는 분명히 확대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다만 그 안에서 이제 바텀으로 봤을 때는 어떤 쪽은 커지고 있을 거고 어떤 쪽은 좀 작아지고 있을 건데 네. 바이오제약 산업 전체의 규모가 역성장한다는 건 제가 좀 무리한 가정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숫자로 보이는 데이터로 보여지는 산업의 전체 규모는 여전히 시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맞다. 네, 고령화도 또 있는 것 같긴 하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부 많이 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정말 ETF를 말씀하신 대로 사든가. 그죠? ETF는 뭐 있을까요? 보통 선호하는 ETF, 바이오 분야에서도 ETF가 있으니까. 바이오 산업 내에서도 이미 산업의 규모가 커져 있고 미국에 예. 워낙 다양한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기업을 나눠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보통 본 자료 김승민 연구원님이 그 작성해 주신 자료는 XBI 같은 ETF, 그러니까 S&P 500 바이오테크 ETF인데 보통 한 200개 정도의 중소형 바이오테크 기업들을 묶어놔서 개별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고 산업 전체 센티멘트를 조금 따라갈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예. 뭐 바이오 관련 ETF 중에 시가총액으로는 IBU 같은 나스닥 바이오테크 ETF가 시가총액도 가장 크고 거래량도 가장 큰 ETF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뉴스 보셨겠지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통해서 유전자 편집, 진치료제 관련한 뉴스가 또 시장에 좀 핫하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계열사의 상품이긴 하지만 글로벡스 그 지노믹스 그러니까 지놈이라는 GNOM 같은 ETF도 최근 시장의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게 세 개쯤 되는데 네. 하나하나만 다시 한번 그 이름만 다시 한번 들을까요? 네. XBI라는 ETF가 있고요. 예. 이건 미국의 중소형 바이오테크 기업들을 묶어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IBB라는 기업 IBB라는 ETF는 IBB? 네. 미국의 메이저 바이오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네. 네. 가장 바이오테크 ETF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한 40개 정도의 유전자 관련 기업만 묶어놓은 ETF로는 제가 알기로는 GNOM 하나밖에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 그냥 담아두면 시장이 커지는 걸 내가 먹을 수 있겠다. 그런 거겠죠. 그렇죠? 네. 산업에 베팅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뭐 네. 아주 드라마틱한 수익률은 조금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산업 자체가 우상향한다고 하면 접근할 만하다는 생각이고 그러네요. 네. 뭐 국내 투자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타이거 헬스케어 같은 국내 바이오 기업을 묶어놓은 ETF 같은 거 보면 변동성은 분명히 크지만 네. 장기 차트, 뭐 5년 차트, 7년 차트 이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우상향 그려온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예. 뭐 어차피 바이오테크 산업에 투자한다고 하면 국내보다는 당연히 메이저인 미국에 투자하는 게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얼마 전에 나이키 주가가 오른 게 이래서였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헬스케어가 발달하고 치료제가 많이 나오면 건강해질 테니까 오래오래 뛰어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90세에도 조깅. 그런 건가? 뒤늦게.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은 결국은 이게 저는 가치관이 가치 있는 곳에 돈이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예. 건강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사실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고 또 건강해지기 위해서 새로운 약도 트라이해 보는 거고 또 건강해지기 위해서 자본을 투하할 건데 그렇게 보면 뭐 운동 관련 업종 혹은 뭐 건강 관련 업종 그리고 뭐 신약 개발 이런 업종은 장기적으로 성장은 분명히 하지 않을까. 네, 네. 큰 의심의 여지 없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혹시 공부할 게 좀 남아 있으면 더 가르쳐 주시고요. 네. 아니면 뭐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좀 볼까요? 혹시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업데이트할 내용은 전달 드린 것 같고 네. 시장 조금 전달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유럽 시장 기조로 봤을 때는 한 0.5% 정도 시장 약간 밀리는 그런 하루고요. 뭐 아무래도 변동성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유럽 시장 기조로는 약간 조정받는 하루고 예. 미국 나스닥 선물 기조로는 한 0.1% 정도 소폭 밀린 모습이라서 오늘 아마 약간은 밀려서 시작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근데 S&P 500도 0.07% 정도니까 그렇게 뭐 변동성이 크거나 부담되는 시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은 바이오의 빅사이클이 오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 의견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돈이 좀 흘러가고 하면 산업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으니까 ETF로부터 접근해보자라는 말씀이었네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예. 나의 자본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산업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부쩍 많이 하고 있고요. 나의 자본을 베팅할 때 그게 나의 자본이 어느 산업에 들어가 있는가를 있느냐. 고민 많이 하는 게 저는 네, 하반기 변동성 극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종목을 들여다보지 말고 산업들이 계속 빠르게 바뀌고 있으니까 산업들 잘 선택해서 골고루 담아두면 커지겠죠. 줄어드는 사람이 분명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글로벌 라이브 만들고 또 인공지능 최파고 선생님도 모시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어른 돼서 이렇게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학교 졸업하면 뭐 공부를 해요 그냥.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아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아무튼 도움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부하는 길에 항상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최홍석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